방구석 시어터. 안녕하세요, 하구 여러분. 벌써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다시 만나는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다들 잘 지내고 계셨나요? 벌써 5월도 반이나 지났네요. 오늘은 날씨가 조금 쌀쌀한 것 같지만 전에 비해 많이 따뜻해진 것 같아요. 영원히 새내기일 것만 같았던 저도 벌써 2학년이 되어 후배가 생겼다는 게 아직도 잘 실감이 나진 않아요. 이런 것들을 생각하다 보면 새삼 시간이 참 많이 흘렀구나 하고 느껴져요. 그리고 생각할수록 조금 두려워지기도 해요. 나는 예전이랑 변함없이 그대로인 것 같은데 하루하루 나이는 먹어가고 딱히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앞으로 무엇을 하고 살아야 하나 요즘 고민이 많아요.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신가요? 이렇게 흘러간 세월에 대해 생각을 하고 인생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인생 영화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오늘의 주제는 인생 영화입니다. 온전히 제 개인적인 취향에 따라 선정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공감하지 못하실 수도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시작할게요.
보니엠의 써니 듣고 오셨습니다. 제가 영화 보는 것을 좋아하다 보니 그동안 본 영화가 꽤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인생 영화를 선택하려고 하니 어떤 작품을 선택해야 할지 고민이 많이 됐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 이 영화만큼 제가 돌려보고 감명 깊게 보고 감동을 받았던 영화는 없는 것 같아요. 오늘의 노래에서 눈치채셨을지 모르겠네요. 영화 써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영화 써니는 중년 여성이 된 나미가 집안일을 하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나미는 친엄마의 병문안을 갔다가 우연히 같은 병원에 입원해 있던 고등학교 친구 춘화를 만나요. 폐암 말기로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던 춘화가 치료하며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고 나미는 춘화에게 자신이 도와줄 일이 있냐고 묻는데 춘화는 써니 멤버들을 다시 만나고 싶다고 합니다. 이렇게 나미는 써니 멤버들을 찾기 위해 흥신소를 방문하는 등의 노력을 하죠. 그렇게 해서 장미, 진이, 금옥, 복희, 수지를 찾는 장면이 과거의 장면과 함께 교차되어 흘러갑니다. 나미는 고등학교 시절 서울의 진덕여고로 전학을 왔습니다. 사투리를 쓰는 나미는 학기 초반에 소위 말하는 날라리에게 찍히지만 춘화 덕분에 위기를 모면하고 써니 멤버들과 친해지죠. 그러나 써니 멤버 수지는 전라도 사투리를 쓰는 나미를 탐탁지 않아 합니다. 수지의 양 어머니가 전라도 사람이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감정의 골이 깊어져 수지는 급기야 써니를 나가고 맙니다. 수지와 잘 지내고 싶은 나미는 수지의 집으로 찾아가요. 그곳에서 수지의 가정사를 알게 되고 서로 속마음을 털어놓으며 친구가 됩니다. 그렇게 나미와 수지의 우정은 좋아지나 했는데 나미는 장미의 친오빠의 친구 준호를 마주치고 첫눈에 반해버립니다. 나중에 친구들과 다 함께 놀러가서 준호의 초상화를 그려 고백하러 갔지만 준호와 수지가 입맞춤을 하는 장면을 목격하고 울음을 터뜨리며 집으로 혼자 돌아가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 자기와 제일 친한 친구와 가까운 사이라니 나미의 심정이 얼마나 우울했을지 이해가 가네요. 시간은 흘러 진덕여고의 축제날이 찾아왔습니다. 마음이 싱숭생숭한 나미는 학교 식당에서 혼자 밥을 먹다 본드를 한 상미를 마주치게 됩니다. 본드를 흡입한 상미는 소란을 피우다 수지의 얼굴에 상처를 내게 돼요. 모델일을 하던 수지는 이 일을 계기로 자살 시도까지 하고 써니 멤버들은 퇴학을 당하며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중년이 된 나미는 잘나가는 사업가와 결혼해 예쁜 딸을 낳았고 춘화는 IT 업계에서 상당한 규모의 기업을 경영하고 있었습니다. 장미는 보험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으나 실적이 좋지 않았고 나미를 도와 나머지 멤버를 찾아요. 그 후 만난 진이는 과거를 속이고 교양 있는 사모님인 척하지만 남편이 바람을 피우는 바람에 마음고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써니 멤버들은 이 사실을 모른 척하지 않고 자신의 일인 양 응징을 해주죠. 한편 금옥이는 남편과 같이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면서 시집살이를 당하고 있었고 미스코리아가 되겠다던 복희는 술집을 전전하고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찾았지만 유난히 수지는 찾기 힘들었습니다. 결국 수지만은 만나지 못한 채 춘화는 사망 선고를 받게 됩니다. 이후 써니 멤버들은 춘화의 장례식장에서 모이는데요. 다들 자리를 뜨려던 찰나 번호사가 나타나서 유언장을 낭독합니다. 제일 먼저 나미에게는 써니의 짱 자리를, 장미에게는 써니 멤버 전원 보험사 상품 전부를 일시불로 가입시켜줍니다. 진이에게는 부장의 자리를, 금옥에게는 출판사에서 일하다가 6개월 후 경영사장으로 임명하기로 해요. 마지막으로 술집에서 일을 하던 복희에게는 딸과 함께 살 아파트를 주고 생활비, 재활치료 비용은 물론 딸의 대학 등록금, 결혼 비용과 그 후 상가에 원하는 종목으로 창업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후 그들은 춘화의 마지막 바람에 따라 써니 춤을 추고 춤을 추던 와중에 수지가 나타나는 것으로 영화는 마무리됩니다. 영화의 마지막에 장미는 보험왕을 타고 금옥이는 출판사의 경영직에 오릅니다. 복희는 미용실을 차리죠. 또 수지는 어렸을 때부터 꿈인 서점을 운영하고 진이의 남편은 또 바람을 피워 써니 멤버들이 함께 응징을 합니다. 이렇게 써니를 보면 그때 당시를 떠올리게 하는 많은 요소들과 디테일이 있는데 과하지 않고 마치 내가 주인공과 같은 느낌을 주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복고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써니에서 이런 복고풍 의상과 음악 등 복고적인 요소가 많이 나와서 제가 좋아하지 않을 수 없나 싶습니다. 그리고 그 추억 속에는 친구가 함께였다는 것을 영화에서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 영화를 봤을 당시 초등학교 5학년, 6학년쯤이었거든요. 한창 사춘기 시절이라 가족들보다 친구들을 더 따르고 좋아했을 시절인데, 그때쯤 우정에 관한 영화를 봐서 그런지, 써니라는 영화가 다른 어떤 영화보다도 기억에 남고 계속 보고 싶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학창시절 어떤 학교 생활을 하셨나요? 저는 사람들을 좋아해서 그런지 친구를 정말 많이 따르고 좋아했습니다. 친구들과 싸우기도 많이 싸웠는데,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그런 것들이 다 추억이지 않나 싶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전학을 많이 다녔어요. 새로운 것을 좋아하는 탓에 전학을 다닐 당시에는 마냥 신나고 좋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원래 다니던 학교에 친구들이 보고 싶어지기도 하고, 전에 학교가 그리워지는 등 추억들이 많이 생각났던 것 같아요. 좋은 추억이든 안 좋은 추억이든 추억은 참 소중하고 아름다운 것 같아요. 인연을 만들고 이어가는 것만큼 중요한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학창시절 누구보다 서로를 아끼고 잠시 흩어져도 곧 다시 만나 웃음꽃을 피우는 써니 멤버들을 보며 우정이 참 소중하다는 것을 느꼈어요. 살다 보면 힘든 일이 많죠. 그럴 때 나를 위로해주고 아껴주는 것은 친구밖에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주변에 있는 소중한 친구들에게 마음을 표현해 보는 것은 어떠신가요? 다음 노래 듣고 두 번째 작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heap wine, drunken nights, bowling alley. Pillow and a mattress on the floor. I know we're supposed to want way more. We might never leave the valley. We got everything we need at the corner store. I don't care what's in store. Cause if we're gonna die, let us die sugar-coated. We don't gotta die. 잭스의 링팝 듣고 오셨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작품은 인터스텔라입니다. SF물의 명작으로 손꼽히는 인셉션 등을 비롯해 다양한 영화들을 만들어냈던 감독인 크리스토퍼 놀란이 메가폰을 잡아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첫 개봉은 2014년이었지만 뜨거운 인기를 힘입어 2016년에 재개봉이 되기도 했었어요. 도대체 어떤 내용이길래 이렇게 인기가 많은지 한번 알아볼까요? 영화는 지금보다 과학이 발전한 미래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구는 식량이 부족해져서 과학보다는 농업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경이 왔죠. 주인공인 쿠퍼는 과거 우주비행사 일을 했던 인물이지만
현재는 옥수수 농사를 지으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지구는 점점 인류가 살 수 없는 환경이 되고 쿠퍼는 탐사대와 함께 인류가 살 만한 다른 행성을 찾아 우주를 탐험하기로 결심해요. 우주를 탐험하면서 인간이 살 수 있을 만한 행성을 찾는 도중 가장 첫 번째로 블랙홀과 가까운 밀러라는 곳을 찾게 됩니다. 하지만 그곳은 사람이 살기에 부적절한 곳이었고 탐사대는 가까스로 탈출하게 돼요. 그러나 블랙홀의 영향으로 인해 시간은 이미 20년 정도 흘러있었죠. 이후 두 번째 행성을 찾아 도착했으나 이곳 역시 온통 눈으로 뒤덮여 있어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었기 때문에 또 한 번 죽을 고비를 넘기며 마지막 적합 의심 행성으로 떠나게 됩니다. 하지만 우주비행선의 연료가 바닥나면서 무게를 줄이기 위해 쿠퍼는 동료 아멜리아를 마지막 행성으로 보내고 자신은 블랙홀 안으로 빨려 들어가게 됩니다. 블랙홀에 빨려 들어간 쿠퍼, 과연 무사히 살아 돌아와 인류가 이주할 행성을 찾을 수 있을까요? 저는 인터스텔라 같은 SF 영화를 정말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스토리도 짜임새 있고 그래픽도 화려한 인터스텔라가 특히나 더 인상 깊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인터스텔라에는 여러 가지 과학 이론도 나오는데 이 부분도 굉장히 흥미로워요. 물론 너무 어려워서 저는 잘 이해를 못했지만요. 우주를 배경으로 한 인터스텔라에는 다른 행성이 자주 등장할 수밖에 없는데요. 저는 그곳들이 다 스튜디오인 줄 알았어요. 지구에 과연 그런 곳이 있을까 하는 의심이 들게 하는 아름다운 곳들이어서 그런지 당연히 세트장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스튜디오가 아닌 아이슬란드에서 촬영을 했다고 해요.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역시 자연은 정말 아름답고 신비한 것 같아요. CG가 아니라 실제 장소에서 촬영해서 그런지 영화가 더욱 실감이 나기도 하고요. 역시 인생 영화라고 꼽을만 하죠. 여기까지 제 인생 영화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제 개인적인 취향이 가득 담겼기 때문에 공감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지만 그래도 두 작품 모두 좋은 평점을 받은 영화이기 때문에 여러분 모두 재미있게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더 재밌는 작품으로 다음 주에 찾아올게요. 안녕! 지금까지 제작 진행의 전세현, 기술의 김성민이었습니다.